안녕하세요. 모모이 삼촌입니다. 오늘 그 유튜브 도로시라는 분께서 326만 구독자를 가진 도로시라는 분께서 먹방 도중에 웰시코기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서 강아지가 단미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 왜 강아지를 학대를 했냐라는 이제 댓글들이 달리니까 얘를 이제 샵에서 입양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326만 유튜브가 단미를 하고 학대를 하고 샵에서 입양을 해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얘는 샵에서 입양을 했지만 그 샵은 전문 견사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분양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뭐 변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주장을 했대요, 도로시께서. 그런데 그러면서 아, 모견 사진도 곧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댓글러들이 아니 전문 견사에서 입양했는데 왜 모견 사진도 없냐? 그건 당연한 건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정배우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정배우가 이제 말하기를 강영욱 씨가 강영욱 훈련사가 우리나라에는 브리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강영욱 훈련사가 강아지 공장을 이야기하는데 새끼만 놓다가 이게 죽을 때가 돼서 출산을 거듭하다가 죽을 때가 돼서 죽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단미라는 건 불법이냐 합법이냐 나라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단미를 하게 된 이유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가축으로 보기 위해서 단미를 한 역사도 있고요. 또 웰시코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짧아요. 짧다 보니까 꼬리는 기니까 소 같은데 밟히죠. 목양을 하다 보면. 그래서 소한테 밟히지 않기 위해서 단미를 했고요. 또 사냥개들 보면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를 흔드는데 이게 나무에 치이면서 사냥을 가면 꼬리에 피가 납니다. 이게 안 물기 전에 자꾸 흔들어서 개들은 그렇게 크게 고통을 안 느껴요. 아파도 계속 흔들어서 또 피가 터지고 피가 터지니까 거기가 털도 안 나고 굳어버려요, 살이. 사료에 살이, 이렇게 굳은 살이 계속 찌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동상이 걸리기도 하고, 겨울에. 털이 없으니까. 그래서 단미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단미를 하기도 합니다. 또 도베르만이나 로트와일러나 케인 코르소 같은 경우에는 더 카리스마 있고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경비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단미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학대냐 아니냐 해서 이게 논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가 깊어지니까 지금 단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포퓰리즘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꼭 단미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학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기준은 우리가 다시 애견인들과 비애견인들과 그리고 이 애견 관련 종사자들과 훈련사, 브리더, 핸들러, 미용사들과 다 같이 모여 앉아서 토론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건 이제 일단 이야기를 접고요. 이제 그러면 과연 그 샵에서 입양한 게 전문 브리더의 개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아, 먼저 강영욱 씨가 우리 대다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평생을 강제로 임신시키고 아이 낳게 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허가받은 전문 브리더가 아니라 불법이 아닐 뿐인 그냥 강아지 파는 장사꾼들이라는 거예요. 강영구 선생님도 우리나라 브리더가 없다고 했고요. 정말 브리더이며 돈을 주고 강아지를 입양할 수 없어요. 내 환경 확인하고 입양을 보냅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요, 브리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브리더는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브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전래매장만 가보셔도 많은 브리더와 많은 핸들러들이 활동을 하고 외국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또 강아지 공장 새끼만 평생 놓다가 1년에 3에서 5회 새끼만 놓다가 죽어야 나오는 곳. 근데 보통 강아지 공장이라는 건 없어요. 개들은 평생 5번 이상 새끼를 놓지 못합니다. 1년에 뭐 3번 놓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10년, 15년을 산다고 했을 때 5년 안에 5번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그 강아지를 분양해서 그 돈으로 이 강아지도 키워야 되고 이 나이든 애들도 실버타운이 돼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텔레비에서 가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비치니까 그것들이 되게 우리한테 강하게 이미지가 남아서 그런데 그것도 뭐 조작된 방송도 많습니다. 사실 방송도 있겠지만. 그게 사과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새나개나 뭐 동물농장에서. 근데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죠. 사과 방송을 한 건. 그리고 샵에서는 보통 브리더가 겸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리더와 샵을. 브리딩만 해서 밥을 못 먹고 사니까 할수 없이 겸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리고 샵에서 직접 번식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부분은 경매장을 통해서 분양을 합니다. 경매장을 통해서 이제 농장에서 생산을 해서 경매장으로 보내면 경매장에서 다시 애견샵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단속도 아주 심하게 하고 있고요. 생산업 허가가 없으면 이 번식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 판매업 허가가 없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경매장도 허가가 없으면 경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인 75두 이상은 강아지를 못 키워요. 그래서 강아지를 개를 대대적으로 사육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에 두번 이상 무조건 단속을 나옵니다. 허가 농장에.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학대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부부 둘이서 150마리 키웠을 때한 달에 250만 원 이상 적자가기 때문에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음식이 많다고 해서 다 사질 않잖아요. 그죠? 성인인데. 그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아,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수요도 많지가 않지만 공급도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손해가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문부리들한테 입양을 하면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느냐? 전문부리들은 보통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만나서 입양할 사람도 내 돈을 주고 사지만 전문 브리더도 그 사람이 내게를 잘 키워줄 수 있는지 이렇게 인터뷰를 해봐요. 그리고 나면 이제 부모견을 보여주고 강아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견사호가 등록이 다 됐어요. 견사호가. 우리나라에는 애견협회, 애견연맹 두곳다 농림부에서 인증하는 단체입니다. 정부에서 인증하는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사호가 있고요. 그 견사호를 바탕으로 이런 혈통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협회 혈통소고 이거는 연맹 혈통소입니다. 애견협회, 애견연맹.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외국의 혈통소고요. 외국에서 온 혈통소입니다. 여기는 뭐가 기재가 되어 있느냐? 여기는 개 이름과 견사호와 견주와 소유주와 견주 주소와 소유주 주소, 성별과 그다음에 견종과 등록번호, 그리고 같이 태어난 그 동태자들 숫자, 같이 태어난 동배견들, 형제들 숫자. 그리고 태어난 연도, 그다음에 혈통소를 등록한 연도 날짜까지 자세히 나오고요. 그리고 부모견, 조부모, 조모, 외조부, 외조모, 정조부, 정조모, 외정조부, 외정조모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기재가 되느냐? 여기 보시면 그 AMCH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미국에 등록된 AM, 미국이에요. 그 CH라는 건 미국에서 챔피언을 한 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견사호, 이 번식을 한 견사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의 견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등록된 등록번호가 있고요. 한국에 오면 다시 한국에서 한국의 등록번호도 같이 부여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소유주랑 견사호가 또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개의 모색도 등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상여까지 자세히 기재가 다 됩니다. 그러면 텔레비에서 봤는데 가짜 혈통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무지한 겁니다. 왜 무지한 거냐? 저번에 텔레비에서 나왔잖아요. PD수첩 같은 곳에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애견샵에서 입양을 했는데 가짜 유통소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저기 애견샵에서도 너무 몰라서 하는 이렇게 4대 혈통소가 아니고요. 4대 혈통소, 조부, 조모까지 다 나오는 정조부, 정조모까지 나온 4대 혈통소 같은 단독견 혈통소였습니다. 단독견 혈통소는 뭐냐면 부모견을 모른다 이거예요. 미상이에요, 윗대는. 윗대는 모르고 그냥 얘만 푸들이구나, 모양이. 그래서 푸들로, 그럼 얘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지만 등록이 되는 거, 푸들로. 부모견을 모르고. 그리고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걔도 푸들이면 푸들로 등록이 되겠죠. 그 자기 번호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가 등록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혈통을 갖춘 게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게죠, 그러니까. 근데 그 혈통소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진짜 혈통소처럼, 그게 혈통소가 가짜라는 게 아니고요. 윗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혈통소인 것처럼 해서 걔를 비싸게 판 거예요. 또 비싸게 샀고, 거기서 사기가 된 거죠. 그 혈통소 자체는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한 명만 등록된 그 개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만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그게 적어져 있습니다. N.R이라고. 윗대 조부, 조모가 다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름도 견사호도 아무것도 없어요. 등록번호도 그냥 N.R이라고 돼 있어요. 전부 다. 그게 이름이라고 착각했다면 다 똑같은 이름을 의심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너무 무시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혈통서가 가짜가 아니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혈통서가 소유주, 번식자 이름과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태어난 날짜까지 그 개의 이름과 견사호와 그리고 조상견들의 견사호 이름 모든 혈통 등록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몇 마리가 태어났었는지까지 암수는 몇 마리였는지까지도 다 나옵니다. 언제 태어났고 등록을 언제 했는지까지 다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전문 브리드한테 입양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거의 다 직거래고요. 그리고 분명히 만났을 때 견사호와 혈통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견도. 애기샵에서 입양을 했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문견사에서 데리고 와서 분양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진짜로 전문견사에 데리고 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샵을 하는데 굉장히 절친이 브리딩을 한다면 그 견종이 웰시콕이라면 다른 개는 내가 못 데리고 오지만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견사에서는 번식을 안 하면 안 하지 그 자존심 때문에 사실 애견샵으로 보내진 않거든요. 자. 애견샵에도 전문견사에서 잘 못 데리고 오는 게 마진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기가 힘들어요. 전문견사에서는. 전문견사에서 보통 150에서 300만 원 정도 강아지 분양가가 되는데 그걸 애견샵에서 데리고 와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전문견사에서 애견샵을 통해서 분양하는 곳들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견샵에서 분양하는 방법과 전문견사에서 분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